우리 성경 말씀 역대하 29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오늘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9장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여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의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를 아는가? 그런 제목입니다.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를 아는가? 그냥 실패하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어서 실패하죠. 성공하는 사람도 그냥 성공하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어서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할 이유가 있어서. 잘 안 되는 사람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모르지요.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패해요. 그래서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를 아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어디서 실패하는지, 왜 실패하는지 우리에게 얘기해 줄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유다의 왕 중에 아하스라는 왕이 비참한 실패를 당하게 돼요. 인생에서 자기만 실패하는 게 아니고 자기와 자기의 가족과 온 나라 전체가 극심한 실패 속에 완전 초토화되어지는 역사에 굉장히 비극을 맞게 돼요. 역대하 28장 우리 한 장 앞에 2절부터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죠. 28장 2절에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힌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바알 우상을 지어서 만들고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는 누가 봐도 용납할 수 없는 끔찍한 제사였어요. 굉장히 잔인한 제사를 드렸어요. 특히 그 옆에 있던 암몬 사람들, 암몬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인데 몰록이라는 신이에요. 그 몰록이라는 신의 머리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 염소 아니면 황소 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몸은 사람 몸이에요. 그리고는 손을 쫙 이렇게 펴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스태처 그 동상에 노쇠로 만든 동상인데 큰 동상이에요. 그리고는 그 가슴에는 아궁이가 있어요. 그 아궁에다 불을 대지요. 불을 떼면은
이게 넛이기 때문에 뻘겋게 달아오르겠죠. 넛 전체가. 예, 그럴 때 자기 아들을 그 속에다 집어넣어서 죽여요. 그런 제사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예, 저런 식이에요. 머리는 송아지, 황소 같은 머리. 거기다가 팔을 벌리고 있고 그 가슴에는 아궁이가 있어서 거기다 불을 계속 장작을 떼요. 온 넛새가 벌겋게 달아오를 때 자기 자식을 거기다 넣어서 죽여요. 이유는 간단해요. 뭐냐면은 내 대신 희생이죠. 희생. 내 아들 하나가 죽으면서 우리 집안 전체에는 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런 짓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진짜 소원하는 게 있어요. 진짜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저기다가 자기 아들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자기 소원을 이루어요.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저런 제사가 저 암몬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마야 문명에 가도 저런 제사가 있고요. 잉카에도 가도 저런 제사가 있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저런 인신제사, 특히 어린 유아들을 죽이는 제사들은 세계 전 세계에 그냥 깔려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자식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암몬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의 그 유적지들을 보면은 거기에 막 수백 개 항아리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흙으로 된 항아리. 그 항아리 안에는 최근에 발견되는 것들이 불에 타서 죽은 어린아이의 유골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저 안에 이제 어린아이 유골들이 꽉 차 있어요. 저런 항아리가 수백 개예요. 왜 저렇게 끔찍하게 자기 자식을 죽이면서 자기는 복을 받기 원하는지, 그럼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 보시면은 저렇게 희생을 치르고 났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재앙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문제가 더 심각하게 오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하나님이 보실 때 저런 제사는 아주 가증한 제사,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제사였어요. 재앙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세요. 역대하 28장 5절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예, 유다 나라를 아람 왕의 손에다 넘겼어요. 아람 왕이 그냥이지 않겠죠. 내려와서 유다 나라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끌고 올라갔어요. 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 제일 위에 있는 동그라미가 그게 아람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유다 나라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사람들을 잡아가지요. 그 다음에 5절 다음에 보시면은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또 누가 왔어요? 예, 이스라엘 가운데 큰 동그라미 있죠? 예, 북쪽 이스라엘이 또 내려와서 사람들을 죽였어요. 하루에 얼마 죽였다 그러죠? 12만 명이 죽었대요.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12만 명씩 하루에 죽는 것은 끔찍한 일이에요. 그 역사에서 그렇게 자주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현대 무기들은 뭐 폭탄이 하나 터지면 막 죽어가는데 옛날 전쟁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12만 명이 하루에 죽었고 20만이 위로 끌려 올라갔어요. 포로로. 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우상을 섬기는데 복이 오지 않지요? 또 그 밑에는 에돔 나라예요. 동그라미 또 있지요? 예, 에돔 나라가 또 쳐들어 올라와요. 1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예, 백성을 또 사로잡아 또 갔어요. 이제 문제가 한 군데서 터진 게 아니지요. 위에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그럼 이스라엘은 원래 한 나라였는데 두 나라로 쪼개지면서 북쪽 이스라엘은 마치 한국의 북한 남한처럼 하나님을 완전 떠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거기서 쳐들어오지요. 밑에 에돔이 또 쳐들어 올라오지요. 또 그 옆에 바다 쪽에 있죠. 지중해 쪽에서 거기는 블레셋이에요. 18절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딤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상황이 유다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다 끌려가고 나니까는 성읍들이 텅텅 비게 됐어요. 그러니까 옆에 블레셋이 그걸 본 거예요. 아, 이 땅이 비었네. 우리 들어가서 살아야지. 대가 들어와서 이제 거기서 살아요. 나라가 이제 초토화됐죠. 풍지박산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생각하기를 저기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가 이렇게 강대해서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것은 아람 나라의 신, 저 사람들은 뭘 믿길래 저렇게 힘이 셀까? 그럼 우리도 그걸 믿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게 23절 보세요.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예. 아람의 신이 강하니까 그럼 우리도 그걸 믿으면 우리도 강해지겠네.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그게 도움이 준 게, 도움을 준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아하스 왕은 성경이 설명할 때는 굉장히 악한 왕으로 설명하는데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악한 왕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가족과 또 그리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식을 희생을 시켰어요. 그래서 몰록이라는 그 신 앞에다 바쳤어요. 그 진정성이 얼마나 대단해요. 어느 나라의 왕이 그 나라가 힘을 얻기 위해서 내 친자식을 불에다 던지는 그런 왕이 어디 있겠어요? 그 정도 나라를 사랑하는 왕이 어디 있겠어요? 다른 관점에서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국제 질서를, 정서를 잘 파악했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보니까요. 여러분, 고대 그 제국들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일어났던 어마어마한 제국, 아시리아 제국이 누구로부터 시작하죠? 티글라필레셋이라는 3세,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데 티글라필레셋이 이 시대에 딱 올라오거든요. 아람 동쪽에 어마어마한 제국을 형성하면서 일어나요. 모든 나라들, 아람과 이스라엘과 에돔과 블레셋과 뭐 암몬과 그 유다 나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반 아수르 정책을 써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하스만 아니다. 지금 여기서 드세게 올라오는 저기와 힘을 모아야 저기로 붙어야 우리가 사는 거다. 이렇게 국제 정세를 금방 파악했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친 아수르 정책을 써요. 혼자서. 지금도 그런 게 있죠. 친미를 할 것이냐, 친중국을 할 것이냐. 힘 없는 나라들은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국제 정세를 빨리 읽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예, 네, 같은 상황이에요. 친북이, 친미가 좋으냐, 친중국이 좋으냐, 친러시아를 할 거냐, 힘 있는 어느 나라에 붙어야 살 거냐. 다른 나라들은 다 반 아시리아였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 아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 그런 것도 잘 파악하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백성을 사랑하고 똑똑한데 뭐가 틀렸어요? 예, 길을 잘못 찾았어요.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사 화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뭘 붙잡아요? 아주 가증스러운 몰록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솔제니친이라는 사람 아시죠? 러시아의 문호. 여러분 솔제니친 책 보세요. 러시아 혁명사 얘기하면서 얼마나 그 디테일하게 잘 쓰는지. 솔제니친이 템플턴상 수상할 때 소감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해서 자기 나라 러시아가 왜 이렇게 망했는지,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 그걸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해서 50년을 연구를 했대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50년간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하면서 그런 와중에 나는 수백 권의 책을 읽었고 수백 명의 개인적인 증언들을 수집했으며 이미 이 대격동의 파편들을 정리하려는 조력으로 8권의 책을 써냈습니다. 제가 책을 러시아 혁명사 책을 8권을 써냈대요. 하지만 만일 오늘날 내게 6천만이 넘는 이 백성들을 집어삼킨 이 파괴적인 혁명의 원인을 정확히 표현하려고 한다면 나는 이 말을 반복하는 것 외에 더 정확한 표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 혁명 때문에 6천만이 죽었어요. 비참한 일이 일어났죠. 이 나라에 왜 이런 재앙이 터졌는가? 자기가 50년을 투자해서 연구한 결과가 있대요. 그런데 이 말을 반복하는 것 말고는 다른 답이 없더래요. 뭐냐면 자기 어릴 때, 나라가 완전 풍지박산 났을 때 러시아 할아버지들이 마을에서 모여가지고 웅성거리면서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난대요. 그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게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 예, 그때 어른들의 얘기가 기억이 난대요. 왜 6천만이 이렇게 죽었는지 나한테 답을 얘기하라고 한다면은 어릴 때 내가 들었던 그 기억을 되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게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 예, 왜 우리 인생들이 고난당하고 있지요? 왜 이 땅에는 계속 어려움이 닥쳐요?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나는 정말 성실하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가정에는 어려움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계속 터지지요? 성실한 것과 정직한 것과 상관없이 문제가 터져요. 아하스 왕이 성실했잖아요. 백성들을 사랑했잖아요. 내 자식을 불에 타서 죽이면서까지 내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국제 질서를 가장 잘 파악했잖아요. 그런데 왜 아까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위에서, 밑에서, 옆에서 이런 일이 계속 터지죠? 나라가 풍지박산이 나요. 자기 백성들은 여기저기로 끌려다니고 남의 나라 사람들이 내 나라에 와서 살고 털을 다 잡고 살고 예, 창세기 3장에 성경 가장 첫 번째 책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대요. 뭐 하도록 지으셨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도록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젖먹이 어린아이는 누구랑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어머니랑 있을 때, 엄마랑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해요. 돈이 많든 적든 행복해요. 만족스러워요. 어린아이에게 여러분 돈을 집어줘 보세요. 행복한가? 엄마하고 함께 있어야 행복하지 엄마는 없고 내가 돈만 쥐고 있다.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어린아이는 엄마와 함께 있어야 돼요. 가장 행복해요. 그때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해요. 돈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것 같아요? 예, 돈이 주는 행복은 잠깐이에요. 언제나 잠깐이에요. 돈이면 다 해결될 수 있는 세상에 우리 살고 있어요. 대부분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 그렇게 얘기했죠.
사랑의 여신 큐피트의 화살도 금촉일 때는 명중률이 높대요.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사랑도 돈이 있으면 그거 맞출 수 있어요.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과 명예와 인기들을 가지고 결혼하는 연예인들 보세요. 결혼 생활을 가장 불행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금촉으로 맞췄는데 왜 그렇게 빨리 헤어지고 불행하지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한국에도 이번에 또 뉴스 보니까는 되게 유명했던 연예인인데 또 뭐 또 헤어지고. 예,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혹시 여러분 삶이 불안하고 어렵다. 어디서 해결할까? 돈이 있으면 해결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칼 마크스 아시죠? 칼 마크스는 23살 때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아주 똑똑한 젊은이에요. 할아버지는 개신교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어느 정도 가난이냐면은 자기의 자식 셋이 영양실조로 굶어 죽었어요. 그 가난이 얼마나 뼈에 사무치는 가난이에요. 내 자식에게 먹을 걸 주지 못해가지고 아이들이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 딸이 영양실조로 죽고 아들을 묘지에다 묻어놓고 돌아오는 길에도 어디를 갔냐면은 나중에 그 망명해서 그 영국 살잖아요. 영국 의회 도서관에 가서 18년 동안 개근을 했대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한지, 삶이 왜 이렇게 비참한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걸 풀고 싶어가지고 인생을 다 투자해서 영국의 의회 도서관을 18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녔대요. 자기 딸을 묻어놓은 그날도 도서관에 가서 또 연구를 한 거예요. 왜 이러는지. 여러분 사람들이 나름 이렇게 사는 어떤 경제적인 클래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잘 사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과 이렇게 친분이 있고 또 그 세계에서 살아요. 그렇죠? 또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또 자기 주위에 늘 만나는 사람이 또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힘든 사람들 많이 보고 살았겠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또 자기의 부인은 심한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밥을 해서 부인을 갖다 줘야 됐어요. 그게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가난에다가 굶어 죽을 만큼 가난에다가 자기 아내와는 아무리 힘들어도 소통할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돼요. 정말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그 문제를 정말 풀고 싶었어요. 그래서 썼던 책이 자본론이라는 책이에요. 저도 그 책을 읽어봤어요. 잘 썼지요? 자본주의의 맹점. 뭐가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예리하게 파헤쳤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으면 머리가 확 돌아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평가할 때 천년 역사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줬던 사람으로 평가해요. 가장 뛰어난 사상가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썼던 답이 틀린 답이었어요. 왜 이렇게 억압받는 하층 노동자들, 농민들, 빈곤에 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여기서 해방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못된 사회 구조, 이 틀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가진 자들은 순순히 내놓지 않잖아요. 자기 재산을 순순히 내놓으면서 같이 먹자 이러면 되는데 그걸 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답이 뭐라고 본 거예요? 혁명이에요, 혁명. 뺏어야 된다. 그냥 안 주잖아요.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가진 자들을 죽여야 돼요. 지식인들을 죽여야 돼요. 지식인들이 자기가 가진 지식 가지고 시스템을 딱 만든 거예요. 가진 자들이 가진 파워 가지고 시스템을 딱 만들었어요. 밑에서 못 올라오게. 자기와 자기 자녀들은 늘 잘 먹고 사는 그 시스템을 딱 만들어놨어요. 이걸 깨야 돼요. 그게 혁명이에요. 그 사람이 쓴 답을 보고 인류의 3분의 1이 따라갔어요. 동유럽과 중국과 러시아와 한국에도 왔지요. 그런데 그 답이 틀린 답이었어요. 그래서 그 답을 보고 따라갔던 사람들 5천만이 혁명으로 살해됐어요.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을 가져다 줬지요. 진실하다고 답을 내는 게 아니에요. 답은 솔제니친이 했던 얘기 그대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은 게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 여러분, 원래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면 문제가 막 여기저기서 와요. 마치 그 물고기가 원래 하나님이 살도록 만들어놓은 시스템이 있잖아요. 어디서 살아야 돼요? 물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가장 행복해요. 그런데 누군가 꺼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시스템 밖으로 나왔으니까. 그러면 파닥거려요. 죽어요. 피부가 바짝 타겠지요. 호흡을 못하겠지요. 그럼 튜너나 고기 중에서 최고 등급에 속하는 튜너나 옐로테일이나 이런 것들은 딱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달려요. 앉아서 쉬는 법이 없어요. 계속 질주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계속 달리면서 입을 약간 벌려요. 거기서 산소가 들어와요. 그걸로 호흡을 해요. 그냥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런 옐로테일을 꺼내가지고 배 갑판 위에 딱 올려보세요. 죽어요, 그럼요. 왜? 창조 원리 안 맞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랑 같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요. 하나님과 떠나면은 불행해요. 어딘가에 불행해요. 잘 사면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사는 나라들에게 뭐가 와요? 정신 문제가 굉장히 많아져요. 빈곤한 나라에서는 극심한 가난, 전염병, 기초질병, 이걸 해결 못해가지고 다 죽어가요. 깨끗한 물을 한 번을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죽어가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굶어 죽어가요. 잘 사는 나라는요, 허무해서 죽어요. 정신문제 너무 많이 와요. 경제 1위 미국, 경제 2위 일본, 정신문제 엄청나요. 이거는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정신문제는. 닐 앤더슨 전에 소개해드렸죠. 탈봇 신학교의 교수로도 있었었어요. 닐 앤더슨이 서든 캘리포니아의 여러 크리스천 스쿨들을 리서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심지어 크리스천 스쿨 안에서도 45%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방에 무엇이 보이거나 정령 현상 그것들을 경험했대요. 그러니까는 자기 방에, 내 방에 갑자기 밤에 창문에 누가 딱 걸쳐앉아 있고 이런 것들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퍼센티지가 45%,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학생들이 늘 그런 걸 보고 살아요. 그럼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친구들 보세요. 시달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리고 69%, 퍼센티지가 얼마나 많죠? 69%의 학생들이 마치 자기 안에 또 다른 잠재의식적인 자, subconscious self예요.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어요. 그 내 자아가 자꾸 나한테 말을 걸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고 하는 학생들이 69%이에요. 이 서든 캘리포니아에. 전에 LA 카운티에서 그 정신문제 왔던 사람들 그 퍼스트 에이드 어떻게 응급처치할 것인가
그 세미나 받으러 저도 가고 가신 분들 계시죠? 거기서도 그 얘기 하잖아요. 자기 안에 또 다른 누가 계속 말을 걸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응급처치를 할 것인가? 답이 간단했어요. 전문가한테 빨리 연락해라 그거였어요. 그 강의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세미나 시간에. 그러면은 누군가 안에서 자꾸 얘기를 거는 그 제3의 인격은 누굽니까?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배운 바가 없대요. 모르겠대요. 모르겠대요. 자기 공부할 때 그거는 배운 적이 없대요. 그 도대체 누구예요? 이렇게 시달려요,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시달려요. 제3세계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시달린다면은 잘 사는 나라들, 어려움과 가난을 극복한 나라들, 기초질병을 해결한 나라들은 어디에 시달려요? 예. 영적 문제, 정신 문제에 시달려요. 이건 더 어렵고 복잡해요. 풀기가 더 힘들어요. 또 22%의 학생들은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계속해서 느낀다고 얘기해요. 22%이. 그걸 출애굽 따치라 그러지요. 자살에 대한 생각이 떠들고 떠들고 막 기차 계속 지나가는 것처럼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저녁에도 또 죽고 싶고. 제가 전에 위기 상담 교육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특히 자살 상담. 혹시 여러분 주위에 자살에 대해서 넌지시 암시하거나 자살하기 전에 반드시 암시하거든요. 반드시 암시를 해요. 자기가 죽을 것 같, 죽음에 대한 암시들 친구들에게 다 보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병이 깊어지면은 구체적인 방법을 떠올려요. 어떻게 죽을까? 뛰어내릴까? 약을 먹을까? 어떻게 할까? 그리고 조금 더 깊어지잖아요. 도구를 찾아요. 그리고 가봐요. 내가 뛰어내릴 장소를 가보고 도구를 찾아요. 약을 모을까? 뭐 끈을 준비할까?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요. 그럼 그런 암시들이 있으면은 급한 거예요. 29%의 학생들이 칼 같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여보고 싶은 충동이 들어온대요. 29%가. 학생들이 그런 상태에 자라나고 있어요. 왜 이런 재앙들이 계속 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게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 여러분 이번에 BBS 교사들 지지난주에 경험해보셨죠? 예, 조그마한 꼬마들이 왔는데 일레멘츄리 1, 2학년 이런 학생들이 왔는데 상담해보셨죠? 영적 문제 심각하죠? 이게 그냥 그대로 다 얘기하잖아요. 예, 성경만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얘기해요. 어디서 문제가 왔는지. 혼자 고민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칼 마크스 같은 대단한 사상가도 틀린 답을 써냈어요. 무책임하게 틀린 답을 쓰고 나니까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따라가 봤어요. 얼마나 비참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번 왕이었던 히스기야라는 왕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았어요. 히스기야는 그 다음 왕인데 나라가 지금 완전 망했잖아요. 그 다음 왕이 됐으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죠? 완전 망한 나라를 물려받았는데 어디서 해결해야 되죠? 여러분 같으면 어디서 해결하시겠어요? 회사 하나 물려받았는데 뭐 빚은 엄청 져 있고 파산 직전이고 밖에서 막 데모하고 임금 올려달라고 뭐 어떤 사람들은 막 그게 안 돼가지고 막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비리들은 막 여기서 터지고 이런 회사를 여러분이 물려받았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부터 해야 되죠? 정신을 차려보니까 우리 가정이 여기에서 뭐 무너지고 있어요. 부모님들 막 어렵지요. 경제 문제 터졌지요. 영적 문제 막 있어요. 헤매지요. 뭐부터 해결해야 되죠?
제가 아는 어떤 가정 한국에서 이민을 왔어요. 왔는데 문제가 한두 개 아니에요. 그 엄마는 한국에서부터 그 뭐라 그러죠? 그 이렇게 무병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보살이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길에서 가다가 어떤 사람을 딱 보면은 이 사람 앞으로 뭔 일이 터질지 금방 보여요. 그 얘기를 해준대요. 이번 주 조심하세요. 차 조심하세요. 사고 바로 나요. 뭐 이런 일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서워요. 그 아들 이름이 용식인데 용식이가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왔어요. S자에서 떨어졌지 바로 알아요. 얘기 한마디 안 해도 금방 알아요. 이제 여기 와서 미국 와서 사는데 이제 한국에서 막 집도 팔고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뭐 식당을 하나 빚도 내고 해가지고 돈도 뭐 빌리고 해가지고 식당 하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업한다고 이제 준비를 엄청 했겠지요. 쿡도 이렇게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화환도 보내고 이렇게 다 해놓고 개업하는 날 손님들이 이제 막 오지요. 개업했으니까 거기 중국 갱들이 왔어요. 거기서 그날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개업하는 날 이제 소문이 쫙 나잖아요. 개업하는 날 살인 사건 난 집. 그 장사 안 되죠. 가져왔던 돈 다 잃었어요. 완전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힘을 다해가지고 재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식당은 아니다. 운송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큰 트럭을 샀어요. 트럭을 사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을 나가려고 트럭 그 있죠. 뒤에 문을 창 열었더니 거기 시체가 나왔어요. 이제 어떻게 겁나잖아요. 그래 이제 시작한 그 비즈니스가 막 힘겹게 했죠. 큰 그 세마이 트럭 있지요. 막 그 저 인터스테이트 왔다 갔다 하는 그 세마이 트럭. 그걸 가지고 이제 과일을 실어 가지고 이제 그 냉동 트럭이에요. 과일을 실어가지고 수박 뭐 이런 거 오이 이런 거 실어가지고 뉴욕에다 갖다 놓고 또 뉴욕에 뭐 물건 실어가지고 조지아에 갖다 주고 뭐 이런 거를 했어요. 트럭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넘어졌어요. 그래서 팍스 뉴스에 뭐 몇 시간 남았어요. 트럭이 금방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몇 시간이 차가 딱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되죠? 물건 가득 싣고 몇 시간이 그 95 그 큰 그 하웨이 그게 몇 시간이 그냥 딱 끝났어요. 차가 한 대도 못 다녀요. 뭐 이런 일이 집에 계속 터지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자기 작은 누나 있는데 작은 누나는 앉아서 아침 일어나면은 점심 때까지 카우치에서 누구랑 계속 얘기해요. 아무도 없는데 웃고 막 화내고 얘기해요. 뭐예요? 자기 안에 subconscious self가 있는 거예요. 누군지도 몰라요. 너무 힘드니까 밤마다 그 술을 박스로 갖다 놓고 먹었어요. 온 집안이 둘러앉아 안 되니까 되는 게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큰 누나가 결혼을 했어요. 사위를 데려왔는데 술 고래를 데려왔어요. 이제 사위까지 못해가지고 밤새 술 먹는 게 힘드니까. 예, 제가 그 집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러면서 그 집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이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 다녀. 전도가 간단하대요. 교회 다녀. 용식이 엄마 봐. 네, 그러면 다 알아요. 그 동네 사람들. 아, 용식이 엄마 보면 교회 다녀야 되는 거구나. 네, 어디서 문제가 왔어요? 분배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똑똑하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그러면 인생에 문제 와요. 오늘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3절에 첫째 해 29장 3절입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예, 그렇게 시작했대요. 왕이 되고 나서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야 될까 했는데 첫째 달
첫째 해에, 무슨 얘기죠? 왕이 되고 난 뒤에 첫 번째 첫째 달이에요. 그러니까 왕 되자마자 했던 일인데 뭐부터 해요? 성전문을 열었대요. 무슨 얘기예요? 그 전에 닫혔다는 얘기죠. 자기 아버지 때 문을 다 닫았어요. 그리고는 히스기야는 어디서 문제가 왔는지 알았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의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우상을 쫓아 살았더니 이렇게 문제가 왔잖아. 그러니까 예배 회복해야 돼. 성전 문부터 열고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대요. 우리 인생 똑같아요. 여러분 뭔가 가정에 개인에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힌다. 뭘 회복하면 되죠? 예, 예배를 회복하시면 돼요. 하나님 주신 답이었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파닥거리는 물고기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예, 다시 해저 밑으로 쭉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마음껏 헤엄칠 수 있어요. 나무는 어디로 가야 돼요? 뽑으면 안 돼요. 어디 안에 있어야 되죠? 창조의 원리대로 땅에다 뿌리를 내려야 그래야 살아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펠로우십, 교제, 그거 있어야 살아요. 어린아이는요, 엄마하고 같이 있어야, 엄마 품에 있어야 가장 행복한 거예요. 어느 품도 아니에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원하는 것처럼 잘 안 되어지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들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잘 안 되어질까? 혹시 그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오늘 성경이 클리어하게 우리가 보여주시는 게 있지요. 29장 3절이에요.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예, 하나님과 예배를 회복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지으셨는데 우리 인생에 문제 온다면 다른 데서 길을 찾을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도록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 속에서 기쁨을 찾도록 하나님 주신 새 힘을 얻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갈 때 다시 행복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다시 회복하는 큰 은혜가 이번 주부터 시작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예배 회복 통하여서 세모 얻고 또 많은 사람 앞에 증인되기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